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해이죠. 경기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천여 명의 학생들이 중국과 러시아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를 방문하는 역사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가 3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조국을 침탈당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1차 원정을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원정대는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중학생 31개 팀과 학교 밖 청소년 2개 팀까지 총 33개 팀 천여 명. 참가자는 경비 1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이고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제 가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설레고 많이 배워서 왔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는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